볼펜인 줄 알았네. 펜이 볼이 어딨어. 돼지들한테만 있는 거야 그거 원래. 오빠 나 근데 살 진짜 많이 빠졌어. 얼굴 살이. 아까 어디였지? 이거였나? 왼쪽 아래인가 봐. 무슨 배럴통 아래. 아니 그 전 거. 됐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깊고 어두운 곳. 부서진 벽. 배럴통 아래는 아 다른 거 없애고 됐네. 어? 서둘러 어딜? 더 없애라고? 됐다. 우. 저장. 해냈구나. You did it.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다 네가 해낸 거야. I was hoping for a pony, but I guess this will do. 너무 일직선으로 빨리 흘러가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이렇게 납치하는 씬 넣어가지고 플레이 타임 그냥 어거지로 늘린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데? 많이 줬으면 좋겠다. 원래 적게 줘야지. 그래야 쫄리는 맛이 있지. 총알도 적게 주고 그래야지 쫄리는 맛이 있지 않겠어? 그러네. 넥스트 타임. Almost time. Yeah, I can finally get rid of these powers. But I have to admit, I lived with them for so long. 그치. Kind of weird to let them go. Be careful. 금색 가면 두자. 그렇지. 근데 응접실 여기 내가 다 이제 하지 않았나? 금색 가면 왜 안 하고? 아 잠깐만 있어. 내가 뭐 아이템 하나 안 챙긴 것 같아서. 응접실에 뭐가 있었거든. 여기로 해서 지금 다른 데 다 파란색인데 한 군데만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응접실에 내가 뭔가 안 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총기 부품 안 먹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거 뭐야? 반동 조정 장치라 그래가지고 반동 없애주는 거지? 그렇지. 됐어.
이러면 이제 모든 맵이 파란색으로 됐잖아. 응. 된 거야. 자, 이제 금색 가면 무서워. 모든 불이 다 켜지고 사자들은 그대로 가면 기다리고 오동구 빛이 해방된다고. 정화수정을 이제 입수를 하면은 이게 내 돌연변이 같은 그 속성을 없애주는 거야. 진짜 로즈 이쁘네. 오! 나야. You've more than earned this. 아, 왜 그래? Almost looks like the real thing, doesn't it? 헐. 그딴 건 없었다? Nothing that valuable could ever manifest on this strat. 그건 맞지. Did you really think I could give away something so precious? I had to bait the trap with something. No, no, no. 혼자 일어설 힘도 없는 돼지 새끼. 봐봐, 또 앉아 있는 거 봐. The perfect place for your demise. Let the show begin. You kidding? 와, 어떻게 싸워 얘기를 하고? 공략법이 있나? 아. 헤헤헤, 잡아보세요. 야이? 야라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너무 간지럽지?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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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때려! 뿜. 아, 샷건 한 발 날렸어. 너무 아깝다. 돼지 너무하다. 잊었네. 좆밥이노. 와와와. 런런런. 오, 산탄총 탄약은 네 발이나? 이거 귀한데.
아, 징그럽다 아주 그냥. 오! 됐어, 됐어, 됐어. 꺼져! 아, 징그러 아주 그냥. 자자 하자. 아, 페트러스를 불러야 돼. 닥쳐 좀. 미친 소리 좀 그만해. 이거 받아. 플라스크 세 개까지 모았으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뭔가가. 재밌다. 어? 그냥 들어가네? 어 뭐야? 우와! 들어간 척 하더니. 아이 개새끼야. 하나 둘 일부러 등 뒤에 맞췄구만. 아, 총 좀 좋은 거 줬으면 좋겠어. 됐다. 으이씨. 또 있어? 아 너무한다 이거는. 아니지. 아 얘한테 뭐한 짓이야. 도망치라고. 답이 없다. 어 길을 알려준다. 그만해. 어? 그래 차라리 그게 맞다. 마이클 믿자. 아빠일 수도 있잖아. 아따가 옆에서 더럽게 쫑알쫑알거리네. 물 안 했는데 숨을 쉬네. 다른 세계 다른 세상으로 떨어졌나 봐, 그치? 마이클이 보내준 거야. 텔레포트 타고. 플루가루나 뭘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I'm tired of being a freak. 나만의 이 방법이야, 미안. I want to live a normal life. Without this curse. If that purifying crystal can make that happen, make me normal, then I'm not going back until I find it. 나도 그 생각했어. So.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구만. 겨울왕국 끝이. What's this? 낭만을 보았다 안 봤어. 그 명작을 안 봤다고? 그 무서운 장면만 잘라 보고 무서워서 못 봤어. 내 친구가 되어줄래? 뭐야 애기가 들어있어? 봐봐 확인해. 족지야 그냥. 아, 친구랑 대달라고 하니까 사람인 줄 알았지.
Let's play. 그러네, 이상하네. 뭔가 뭐가 여기 뭔가 이상하다고. Welcome room. 그래픽 새삼스럽지만 존나 좋다. 실제 같아. 이거 어떤 여자애가 있나봐. 오늘은 등교 첫날이었다. 항상 가보고 싶었어. 다음에 크리스를 만나면 꼭 안아줘야겠다. 내 뜰에 아이들이 엄청 많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자기소개할 때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이 났어.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지. 학교 갈 때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고 1월 5일날 1월 8일은 용기를 내서 몇 명의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아무도 나랑 대화. 이거 얘 이야기잖아. 로지 이야기잖아. 내 뒤에 있는 남자애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 당황하면 손에서 하얀 땀이 나온다. 오늘은 땀을 엄청 많이 나봤다. 얘 손에서 그런 나오는 거. 그게 초능력이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회에 딱 물들어갈 때쯤 초등학교 과정 겪으면서 그 안에서 겪었던 것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일기처럼. 아, 2월 10일 오늘 더러운 손수건을 들고 다닌다고 선생님께 혼났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고도 하셨다. 학교 남자애들이 나보고 더럽다고 그런다. 목욕도 매일매일 하고 옷도 항상 깨끗하게 입고 손수건도 매일 깨끗한 걸로 들고 다니는데 말이다. 이게 다 손에서 나는 하얀 땀 때문이다. 손에서 땀이 날 때마다 바로 닦는다. 가끔 바로 닦지 못할 때는 그냥 손수건을 꽉 쥐고 있는다. 크리스가 선생님께 내 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해주기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오늘 드디어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같은 반 루시가 쭉 친구가 되고 싶었다고 말해줬다. 내일 같이 점심 먹기로 했다. 믿기지가 않아. 너무 행복해. 루시 친구인 캐서린하고도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얘가 로즈가 학교 와가지고 처음으로 생겼던 친구가 이제 루시인데 이게 지금 아까 올 때 공동묘지였고 나랑 놀아줄래? 어떤 곰인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로즈의 이야기가 아니라 루시가 로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네. 근데 크리스가 또 내 편을 들어준 게 감동이다. 도와줘. 그치? 어. 아기 문양에 그걸 넣어. 혹시 고인 사실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1. 크리스가 나쁜 땀 아니라고 해줬대. 오케이. 바로 꺼낼 수 없다. 루시야, 루시. 내가 봤을 때는. Hey, my stuff. 뭐야, 무슨 인형을 수수했어. 자꾸 나한테 코인 프레임 씌우는 새끼가 있네. 병신 새끼야. 코인 투자 안 했는데 씨발년이. 뭐래? 스짱이란 새끼 저거. 병신 같은 새끼. 바로 볼래. 거게임을 할 적에는 같은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여기도 그때 나왔잖아. 빌리지에서. 속옷 잠그자. 응? 잠가봐. 응. 잠궈. 이게 다 그림 같은 게 어린애 같은데? 존나? 어릴 때 그렸나봐. 가위로 자르는 소리 뭐지 이거?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이런 감성? 우리가 왜 이런 무서운 걸 보는 거야? 뭔가 상징, 뭔가 상징하는 게 있나 보지. 이거 비밀번호 알아야겠다. 나중에 상징이 있겠다. 생일 같은 거 아닐까? 비밀번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 이게 나오네. 꽉 찬 로커. 책상의 액자. 물건으로 가득 찬 책상. 꽉 찬 로커. 무서워. 야, 꽉 찼어. 꽉 찼어. 02. 02. 꽉 찬 로커는 방금 확인했잖아. 응. 그 다음 뭐였지? 물건으로 가득 찬 책상. 응. 그 세 번째였는데? 두 번째 뭐였지? 책상의 액자. 액자? 아 근데 상호작용 키가 안 뜨는데? 얘 왜 이렇게 신음소리가 커졌냐? 돌아가는 건 아닐 것 같아. 책상 위에 있자. 책상의 액자. 뭔가를 세라는 건가? 서재에 뭔가가 책장? 뭔가 상호작용 하신. 방금. 어, 있다. 책장 위에 책상이야. 책장 위에 액자였나 보다. 44, 0244. 그 다음에 가득 찬 책상. 방금 뭔 소리야? 물건으로 가득한 책상인데? 다 가득한데? 놓친 게 뭔가 있나 본데?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 물건으로 가득한 책상. 이거다. 여기 있다. 666. 아, 66이야. 아. 66이잖아. 024466. 굿. 열쇠 가위. 뭔가 잘라야 하나 본데? 고민형의 배를 아까 갈라져 있던 거 뭐야? 헐. 고민형이 배 갈라봐. 저걸로 뜯어. 고민형이 어딨어? 아까 수술실 같은데. 이거지.
야, 뭐야? 어, 이거 되게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은데. Again? What now? 오케이. Someone really went all out. Campfire를 시작하면 수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루시. 아. 관계 설명도네. 응, 이것도 이렇게 놓는 건가 봐. 루시. 응. 루시 놓는 거 아니야, 저기다가? 라벨을 전혀 읽을 수가 없다. 전혀 읽을 수가 없다. 오케이. 여기다 올려놓는 거 아니야? 캐서린. 루시가 캐서린과 함께 이 아이를 괴롭혔어. 으이씨, 나쁜 년이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로즈랑 친구였던 그 애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로즈는 로즈가 모른 척했던 거 자기도 따돌림 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왠지 여기 있네. 잠겨 있는데. 여기는 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아이 릴리프 아까 얻었던 거 끼고. 아이고. 뭐가 아이고야? 아, 엄마를 만난 것 같아.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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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형 포즈이. 아무도 이제랑 친구 안 해줘. 이루죠. 아, 캐서린이다. 일단 캐서린 저기다 꽂아놓고 올까? 루시 꽂아놓은 데다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안 가본 데 가볼까? 여긴 아닌 것 같아. 아까 그 루시 꽂아놓은 데 옆에 캐서린을 꽂아놓자. 어, 뭐야? 야! 누구세요? 뭐 너? 와, 씨. 효과 지리네, 공포 효과. 괴롭히면 좋아하는 거야? 열렸다. Yeah, yeah, I get it. 빨간 방. 아, 로즈를 놀린 거야. 둘이서. 지미의 방. 아, 나 진짜 옆에서 진짜. 미안.
약간 공포영화 그것 그 우물 생각난다. 그것 되게 재밌었는데. 디스. 어, 인형 찾았다 하나. 다시 올라가야 될 듯? 여기서 올라올 때 뭔가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네? 이 얘는 자꾸 어, 갑자기 나타났지? 어. 됐지? 지미의 방에서 지미를 얻었잖아, 그지? 여러분들? 지미가 루시. 루시랑 다 뽑아야겠다. 자, 관계도가 어떻게 될까? 일단 루시. 그리고 캐서린. 아, 이때 이름이잖아. 얘가 짐이고 얘가 캐서린이야. 아니 밑에 판에 이름이 없잖아. 안 보이지. 다른 인형 나머지 한 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짐이 방에서 방금 나왔고. 영화 그것 볼만해. 선물을 받는 거잖아. 맞네. 그리고 여기 캐서린이었고 포즈에 맞게 하면 되네. 다시 가져와야 되겠네 그 새끼들. 루시 뽑아올게. 루시, 캐서린, 지미. 여기서 자 생각을 해보자. 놀리고 있는 거는 예 캐서린이 시키는 거야. 이 남자애가 이 여자를 좋아해서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캐서린과 루시가 괴롭힌 거야. 맞잖아. 그렇지. 다른 인형.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 어? 예빈이. 흑발 인형. 그럼 다 얻은 것 같은데? 엄마! 오빠. 아, 씨발 놀래라. 아, 나와. 나와 봐. 하지 마. 그럼 이제 전부 다 나왔지. 루시. 루시의 짓거리. 그리고 캐서린의 짓거리. 둘은 불을 붙였고 장작을 들고 있는 이 녀석도 나쁜 새끼였고
결국은 말했잖아 아까 한 명이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관망하고 있었던 이 아이 얘가 바로 로즈였던 거지. 바다 어서 와. 맞잖아. 그래서 내가 당할 동안 Seriously. 맞잖아. Fuck you. 결국은 이거였어. 아니야 바다. 아이 뭘 못 챙겨줘. 아이고 우리 바다가 또 요새 많이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새라고 해봤자 이틀밖에 안 되지 않았어? 그게 어떻게 요새야. Please, Rose, you're still looking for the crystal? Fine, we'll help you out. Just take the elevator to me. I might be upset that I'm helping you, though. Who are you? 아이고 바다야 고맙다. 줄게 마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안녕. 전마는 맨날 가네. 엄마 인형이 또 빌런인가봐. 잡혔다가 너도 끝이야. 퓨즈가 있는 곳에 지도. 퓨즈 입수해야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장하자. 자 보자. 지금 봐봐 엘리베이터가 있고 다시 쭉 가서 bedroom 침실에 우리 친구잖아. 그렇지 엘리베이터 휴지를 가져다 줄 거지. 낚시 가는 것 같은데 한눈 팔면 안 된다고? Holy shit. 친구 없잖아. 한눈 팔면 안 돼. 아 씨발. 아 쟤를 어떻게 총을 못 쏘나? 아 왜 이렇게 오잖아. 아 쟤 싫어. 있었으면 더 무서웠겠지. 아니 전혀. 이렇게 나도 차가워. 어 퓨즈 찾자. 오케이 퓨즈 찾았다. 어 잠깐만. Jesus Christ. 잠깐만. 아 쟤 피해서 못 가? 어? 쟤 못 가? 피해서? 이렇게 왔을 때 침대로 점프해. 아니야 난 못 봐. 잠깐만 이거를 아 나한테 숨 쉬지 마. 가 가라고. 문 닫아봐. 이 시발 새끼야. 엄마! 시발 쫄쫄쫄쫄쫄이야. 몇 개야? 인신술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루토야? 가만 있어봐. 엄마! 야 두 마리는 에바지. 좀 잔인하게 죽일 줄 알았더니 별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진 않네. 다음 새끼 올 테니까 둘 다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없나? 여기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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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 무섭잖아. 아이. 아, 왜 이렇게 많아? 오, 씨발 놈들아. 반대쪽이 잠겼다고? 어, 이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너무 많잖아. 뒤에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피할 곳은 줘야지.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그러니까 이 등 동선을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휴지 넣었어. 씨발 갈 거야. 호롤룰룰루 그러지 마소. 어. 어, 됐다. Don't this thing work? 나 좀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싶. 맛있는 마실 거 없어? 그거 줘. 계속 보고 싶지? 그거 좀 갖고 와. 주영이 저기 음료수 갖다 줄 때까지 잠깐만 멈출게요. 되게 재밌게 보네 주영이도. 근데 이번 파트는 되게 빨리 해결한 것 같아 여러분. 맞지? 맵이 좁아서 그래. 에나벨이야? 우와 진짜 높다. 내가 작아졌네. 내가 작아졌어 인형만큼. 숨바꼭질 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걔는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 근데 주영아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포 게임이 아니야. 이건 그냥 호러. 그냥 이건 그냥 호러 느낌이 난다라고 해야지. 진짜 공포 게임은 따로 있어. 대로 가도록 하여라.
저렇게 소리가 나면 저기 가서 막 칼질해버리네. 해놓고 바로 숨을 내야겠네. 아니 근데 너무 좀 이거 한 19금 게임이야? 아니 그렇게까지 잔인한 거 아닌데 왜 그래? 진짜 잔인한 게임 못 봤구나. 내장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학생들이 하면은 너무... 아니 당연히 19지. 근데 게임은 좀 그런 게 별로 없어. 게임 분야는 그닥 그렇게 막 무서운 거를... 아니,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저렇게 막 찌르고 이런 거. 아, 아주 학부형 마인드로 게임을 보네. 응? 오빠 같다. 여기서 약간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얘들 저거 따돌려 놓고 여기 올라갈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할 수 있나? 가능할 듯? 그렇지. 주영이 리틀 나이트메어 시리즈 해보면은 하는 거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앞으로 게임할 때 구경 좀 많이 해라 주영아. 어? 재미없어? 난 좋은데 오빠 싫어하잖아. 아, 근데 그 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엄마 인형이다. 뭐하지? 아파이. 나 너무. 아니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이거는. 얘 완전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기겁하겠다. 이거는 그냥 호러라니까 호러. 그리고 난이도 높지도 않고. 잔인해서? 그러니까 데드 스페이스는 완전 사지가 다 절단 나고 그러잖아. 아 뭐야. 이거는 그냥 솔직히 좀 귀여운 수준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맞지? 난 그런 거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게임 뭐 있지 여러분들? 난 아웃라스트 정도?
그런 건 모르니까. 그치, 고추 잘라버리고 막 그러잖아. 아, 좋겠다, 좋겠다. 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 피했어!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다 이거지. 이렇게 날려버리라고 약초를 준 거였네. 준 게 아니야. 오히려 한 대 맞은 건 나쁘지 않다. 아니 귀엽게 생긴 인형들이 뒤에다 칼을 막 장전하고 다니는. I think that room is just over there. 이 말도 싫어? 아니. 그냥 호들갑 떠는 게 너무 웃겨서. 귀여워서 그래. 쉬운 건 없어. 이건 절대 손바닥 힘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오노? 여기까지 온다. 오케이, 좋아. 어, 왜 안 없어져? 씨발 새끼야, 빨리 없어져! 빨려나. 다 썼어 결국은. 이제 더 없어. 아, 나 뛰어온다 이. 어, 걷는 것도 이상해가지고. 왜 마이클 없어 이번엔? 안 그래. 포탄이 다 있잖아. 이게 맞나 지금? 반대래.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아이, 족파 같네. 족파 같다. 빨리 갈라다가 오히려 이게 나아. 근데
오히려 이게 나. 그렇지 않아? 오히려 돌아와 버렸으니까. 그치, 여기서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여기서 막혔었거든. 우리한테 계속 걸렸잖아. 조심해, 조심하라는. 저거를 없애야 되거든. 저기 아니고 여기서 뭔가 여기서 없애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저쪽 반대편으로 향해 있는데. 어 뭐야 여기 시작한다고? 잠깐만. 씨발. 쓰지 말자 그냥. 아깝잖아. 바로 사줄게. 아줌마 너무 싫어. 왜 살아나? 살아나네. 여기 아니잖아. 반대, 반대인가봐. 반대. 어디 숨어서 지도를 봐 그러면. 그러려고. 지렸다. 왜? 이런 개꿀이? 됐다. 로즈에 대한 이야기 맞네. 노란 머리에는 로즈였네. 그럼 로즈를 지켜보고 있던 검은색 그 방관하던 애는 로즈 친구였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능력 가진 것 때문에 이제 혼자가 돼버린 거잖아 현생에서. 모두에게 버림받은 거지. 그렇지. 아 그. 여기 이제 좀 실수하면 바로 죽는다. 로즈는 아직도 혼자 싸우고 있네. 네가 친구도 없다는 개구나. 오히려 좋아. 친구 없어서 좋아. 아니야 로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윤태훈 저격 게임. 마이클 왔다. 나 윤태훈 베프인데. 오, 굿. 마이클이 도와줬어. 마이클. 진짜 마이클 미쳤다니까. I can't take much more of this. Why are they talking about my dad? I never even met him. 아빠는 엄마가 아니? 아빠였네. 죽은 아빠였어. I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him. Wish I did. 왜 그래? All I know is he died. 야 진짜 울어? 어? 김지영 진짜 울어. 진짜 아빠야? 어 대박. 아 짜증나 진짜. 아 씨. 대박. 다들 우는데?
대박. She's been there for me. Love me. Sometimes when I feel lost or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고 나서 완전 갓난애기 때 아빠랑 엄마가 죽었단 말이야. 눈물 안 났어, 여러분들. 와. 눈물까지는 안 났어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그 로즈랑 맞아 얘 갓난애기 때 바이오하자드 지금 이게 확장팩인데 원작에 처음에 아빠가 얘 안고 시작하잖아. Some kind of party. 거실 장식하기 하려. 로즈를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은 서재. 여기 시작하잖아 빌리지가. 이게 지금 확장팩이거든. 미친 것 같아. 어 로즈 신났어. 에단에게. 이 일은 로즈와 로즈의 하프 버스데이라는 거 잊지 마. 내가 대 엄청 하프 버스데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한 저 500일 그냥 딱 그 365일 1년이니까 반년 6개월 때 그지? 내가 엄청난 케이크를 만들 거니까 안 먹으면 후회할 거야.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특별한 케이크 만들 거야. 에단이 아빠거든. I haven't seen mom. 마이클은 ages. 얘가 처음에 이 빚을 보고 너 이름 뭐야? 마이클? 뭐 그런 이름. 어, 뭐 김철수 우리나라 짜증 김철수, 김명희 이름 뭐야? 이런데 그냥 난 철수야 이렇게 한 거야. 선물 안 까봐? 여기 지금 마이클이 감싸고 있잖아. I know. She's probably a little too young for this. But it was too cute. What's that voice? Is that? 뱃속에 있을 때 하는 거야. 하프 버스데이를. My parents' house from when I was a baby. I bet other things also have my dad's memories. 열 수가 없어. 'This tune has always been special for our family. I think I've heard this before. 오늘 엔딩 보는 거야? It's pretty. 백기 고마워. 엔딩 봐야지. She's growing so fast. Getting bigger every day. This crib is so little. She's already growing out of these onesies. 꼬꼬우시네. I can't believe I was ever this tiny. 2월 2일은 로즈의 하프데이. 눈 깜빡할 새 반년이 흘렀구나. 이 순간과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나도 좀 감상적으로 된 것 같다. 누가 이걸 발견하기라도 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수납장 서랍에 넣어놨어. 열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뒤에 숨겨놔야겠구만. 여기가 열쇠 여는 거고 일단 수납장 서랍에 넣어놨고 가장 좋아하는 사진 뒤에 숨겨냈대. 여기 I wonder if she'll look like me when she grows up. I look so happy. 여기 있겠네.
Happy half birthday, Rose. My gift to you is a promise. I'll always be there for you, no matter what. I'll be there every birthday to watch you blow out the candles on your cake. I'll be there to make you breakfast and walk you to school every day. I'll be there when you have a bad dream and sing to you until you fall back asleep. 제발. I'll hug you tight. 아, 울어. 너 worry. And tell you tha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You. 왜 울어? Precious Rose. Never forget that. 왜 화내? No one loves you. 어? Purifying crystal? Of course not. For that, you'll have to go deeper. Much deeper. Poor Rose. She can't trust anyone. Why are you doing this? No one loves you. When you're dead, no one will care! 입이 옹졸하네, 저 아이. Go. 가자. 아, 뭐야? 유산당했나, 얘가? 첫 아이였나? 내가 먼저였는데 라 그랬잖아. 맞네, 그러면. What does she only want?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뭐 어쩌라는 거야, 여기서? 일로? 일로 이렇게? Just so real. So many friends, but it's never enough. Where do you think you are? Oh, look. Your family. Die. Die. 좀 나가자.
Be careful. Evelyn, that little girl. 이블린이 문제다. 이블린.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야. 아직 다 빠져나온 게 아니라고. 이블린에게 힘을 사용해봐라. 이블린에게 틈이 생기면 내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이제 4단계의 힘이 발동되는 거야. 완전체가 되는 거지. 로즈의 힘이 말이야. 주영아. 가까이 오지 마. 시발년을 봤나. 아, 얘 패턴이 있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봐. 다른 그 저렇게 있다가 뭔가 좀 힘이 저기 될 때가 있겠지 뭐. 그러니까 마이클이 좀 트롤 짓을 하네. 지금 쓰라는 거네. 야이 씨발년아. 어 한 대 맞았어 지금. 뿜뿜 하고 나서 바로 어 씨발년. 오케이. 걔 루저년이네. 거의 씨발 단비급인데? This is all your fault. 대가리 샷건 말이야. 어? 아빠랑 드디어 만난다. 마이클이 빛에서 밀어줄 때. 아빠랑 거 이제 알았겠다. 비추로만 나오다가
실물로 모습을 보여줬네. 더 근데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네. 로즈 어떡하냐? 좆된 거 아니야? 아까도 밑으로 떨어지고 이번에 또 떨어졌잖아. 이렇게 떨어질수록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마이클이 이제 상황 파악이 되냐념? 아빠잖아. 그래. 그렇지. 그럼 마이클이 아빠야? 맞지. 가자. 마지막 세 번째 챕터가 되겠구만. 근데 3시간짜리 게임 아닌데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이거 어떻게 3시간 만에 끝내? What's all this doing out here? 아까 4만 문이잖아.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무기랑 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구만. 존나 큰 핵이 있다. 또 다른 로즈. 거의 다 끝났다 진짜. 맵 재활용 야무지게 했네. 근데 빌리지 때랑 만 뽀개면 되겠다. 어 씨발 뭐야? 몇 마리 너? 너무 많은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져, 씨발년아. 다 잡았어. 뭐노? 오케이. 존나 큰 핵이 왔어 지금. 수정은 찾자. 저 안에 수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거 빠개면. 야 근데 진짜 맵 재활용 야무지게 했다. 다 쓰네. 빌리지 만들 때 이 맵 만들 맵 디자인 할 때 엄청 오래 걸렸나 봐. 그래서 재탕 야무지게 하네. 어? 귀한 곳이네.
로즈를 계속 재생성해 준다니. 왠지 터뜨리고 싶지 않은 걸? 크흠. 로즈 양식장이라. 균근은 그 힘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억을 흡수하지만 그 속에 펼쳐진 세계에는 법칙카드 같은 것이 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놓으면 효용이 있을 것 같구나.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억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균근에 대한 감흥력을 가진 자만이 이 세계의 스스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로즈네. 내 죽음, 내 육신은 죽어 균근에 흡수되었다. 그래도 난 절망하지 않는다. 운명이 내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왔고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살면서 축적한 기억과 의식, 통찰, 지식이 균근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내 힘의 원천이 되었다. 이 힘을 구사하면 타인의 기억과 생각에 간섭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완벽하진 않다. 아, 이게 에단이 쓴 거구나. 어허. 에비가 쓴 거네. 에비가 왜 빛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야. 나는 균근 안에 의식을 복원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 연구해왔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의식은 보존되었지만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분산되어졌고. 결론은 기억을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나 그 창조물은 경험이 없으면 불안정하다. 이거 초점. 게임의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네. 완벽한 복제품을 적절한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나는 로즈 말이 윈터스를 복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내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세계관에 적절한 복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어떤 방해 요소와 같은 것이 게임하는 데 개입하는 듯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마이클이었던 거지. 이건 마이클이 쓴 글이 아니네. 어찌해서 만들어낸 데 성공했지만 진짜 닮았고 살아있는데 힘이 없는 인형 그 자체였다. 힘없는 껍데기가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 방해 요소의 원인을 계속해서 알아내고자 한다.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즈 본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이 세계 안에 있는 무언가의 간섭, 복제 방법에 있어서의 결함. 이것 중에 어느 하나 콕 집어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어느 것 하나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로즈 본인을 어떻게든 이 세계로 데려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릇이 되게 처음에 그 얘 친구가 얘를 여기로 데려오게 만들었던 애가 있었거든. 나 몸이 이상해. 나 이것 때문에 진짜 괴물 소리 듣는 것도 지겹고. 그래? 이거 너 지금 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얘 친구가 있어. 걔 친구가 배신자야. 이걸 연구하다가 결국은 로즈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복제 로즈를 사용한 실험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또 다른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이 직후 자극된 실험 로즈 스트레스 테스트를 맡기려고 한다. K6가 배신자였던 거지. 의식에 관한 연구 도중 어느 틈에 누군가가 내 세계로 비집고 들어왔다. 실패작 이블린 이런 다시 또 성공의 계획에도 잠깐 차질이 생겼다. 이블린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로즈마리 윈터스는 삶의 의지와 변종 사상균의 힘을 잃고 절망하기 직전이었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그 아이 안에 새롭게 피어난 의욕의 불씨를 꺼줘야겠어. 네 아빠 이름 마이클이 아니라 이제 에단이야. 에단. 에단 윈터스. 로즈마리 윈터스. 아빠의 성을 따랐잖아. 윈터스가 성이거든.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검은 신이시여, 당신의 의지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검은 예지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내려주시니 자비로운 그 은혜를 기쁘게 받잡겠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아, 아기를 갖다가 받쳐가지고
전체적인 세계관이야. 이 두 부부에게 생긴 이 아이가 로즈였는데 이 로즈를 어떤 악의 무리가 가져가면서 시작이 된 것 됐던 거였거든. 없어진다. 저 수정이 저 몸에 있는 저걸 없애게 하는 거거든. 능력 다 없앴다. 주름 다 없어졌잖아 지금. 헐.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괴물 나타나면? 와, 일마 전판에 죽었어야 되는데. 런해 런. 아, 또 돌아선다 씨. 어? 설마 힘을 되찾을.
아. 결국 다시 들어오네. 아, 에반데. 근데 그 정도의 지금 아빠에 대한 그게 없을 텐데. 왜냐면은 간단하기 때 저기를 해가지고 피가 끌리니까. 아빠도 얘를 위해 몸을 던졌잖니. Offer yourself unto me. 어우 씨발 이거 존나 피하기 어렵네. 오케이. How about this? 가까이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Here I come. 그렇지. 한 방. 광탄 어떻게 쓰라고? 아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새로운 기능을 여기서 주노? 어떻게? 컨트롤로 맞고. 오. 오케이 여기서 얘한테 날라오는 탄을 흡수해서 하라고. 오케이 알았어. 존나 빡세네. 잠깐만 가위바위보거든 지금. 피해주고. 아 여기서. 아 안되겠다. 어 막았는데. 아이씨 빨리. 아 또 튀었어. 페링해야 돼 페링. 그렇지. 그렇지 다섯 개 모아서 한 방에 균근 공격을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균근 공격 이렇게 잡고. 날아온나? 아, 오케이 가져가고. 자 한번 오는 거 그대로 딱 피해주자. 슥 피해주고 그 다음에 균근 공격 싹. 그렇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뿜 대가리 하고 뒤로 돌아서 런. 화이트 세이지 쓰라는데? 아 쓸 필요 없어. 여기서 모으면 되지 뭐. 굳이 왜 쓰나. 이렇게 이게 더 재밌지. 어 뭐야 새로운데? 뭔가 두 번째 페이지인데? 뭐야 오케이 피해주고 또 오나? 어디서 오나? 아 씨발년. 피해주고 오케이 됐어. 자 공격해봐라. 어어어 잠깐만. You are the only one. 와 이거 공격 패턴이 계속 달라지는데? Whatever it is, whatever I must do, I will suffer.
막아주고 오케이 좋았어. 두 개 모았고 여기서 한번 세이지 이거 한번 해줘야겠다. 오케이 다섯 개 채웠고 들어와 들어와 이 씨벌려나 바로 피해주고 뭐야 또 헤엄쳐? 설마? 그렇지 때려주고 가까이 붙어서 쓱 꿈 머가리 대가리 무가리 대가리 오케이 렌 다음 페이지 뭔가 또 뭐야 번거래? 번거래 페이지? 뭐야 이거 뭔 짓이야 따라오냐? 설마 따라오나? 3페이지다 3페이지 아 씨발 똥물 존나 뿌리네. 아 이거 내가 가면서 일부러 막고 있네. 가만히 있을거 그냥. 아 씨발 몇 번 뿌리는 거야 씨발려나. 아 개같으냐 안되겠다. 헤드리븐 That stubborn love and shines in the sun makes you a perfect vessel. How about this? 빨리 그거나 저 공이나 저 이 개 같은 년아. 그렇지. 그거 내놔. 어, 세 개? 뭐야? 세 개?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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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던져?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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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씨. 순간 너무 빨리 날라왔어. 어이, 개 같은 년. 넌 뒤졌더라. 개 같은 년이다. 이젠 넌 끝이다, 진짜.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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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좀 죽어. What is this? 안 죽는데? 아 존나 안 죽는다. 거의 잡은 거야 이제. 어? 뭐 암흑? 뭐고 뭐노? 에이, 몇 개야? 몇 개야? 와, 아직 또 살아있어? 저는 모자 좀 벗지. 왜? 이제 아빠님까지 흡수했다. 뒤졌다 이제. Oh, I will. Return and yield your strength to me. 죽어. I'm not a goddamn vessel. Not some stupid copy. I'm me, Rose. 죽어라. And you're done. 됐다. 미란다를 한 번 또 싸울 줄이야.
I'm so sorry. No. It was my choice. And I don't regret it one bit. If I had left you, then we never would have had this chance to talk face to face. (웃음) 결국 말짱 도루묵이잖아, 여러분들. 그지? 힘 잃었다가 힘 없앴다가 아빠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얻었는데 아빠는 죽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살아갔으면 됐던 거야. 모두가 행복했던 일이야. 아, 됐어. 이제는 세계를 구하겠다. 뭔 세계를 구해? 지구를 지키겠다. 아, 아니야, 뭔 소리야. 그런 소리 아니야. 원더우먼이 돼서. 아니야. 어벤져스. 그냥 이 한 가족의 그냥 그런 스토리야. 이제는 지구를 지킬 수 있잖아. 아, 지구를 어떻게 지켜? 좀 닥쳐. 어? 봐봐. 뭐노? 지금 꿈이야? I'm back. 목에 자국 없네? 돌아왔네? 다 진짜 왔어. 아빠 반지. 근데 약간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린 그렇지만 이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이제 세븐부터 해갖고 이 스토리가 시작됐잖아. 근데 그 마야 스토리부터 해갖고 이제 딱 봤을 때 아빠랑 별로 유대감이 없어. 어? 별로 유대가 없다고 로즈랑. 엄마가 처음 이 동화책 읽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었는데. Do you think 개연성이 별로 없다. 자기적이다. 그래도 튀는. 아, 그게 아니라 okay. 너가 세븐 때부터 해봐서 말할 거야. 세븐, 팔, 그리고 이거까지가 총 3부작이야. You were being silly. I don't think that. 주영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울잖아. 그게 주영이가 우는 거는 이 정도의 서사에 울 수 있다는 건 주영이가 그만큼 이제 감성 충만한 거고 나같이 현실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개연성 있고 그런 자기적이지 않은 그런 스토리를 원한다 이거지. 근데 그런 스토리에 가까운 게임은 사실 별로 없어. 에단 윈터스. Sorry I missed last week. I have a lot of tests coming up. You know how it is. 나한테 진짜 슬펐던 게임은 여러분들 그 워킹 데드였어. 워킹 데드 1은 진짜 잊을 수 없었어. 텔테일즈. 어? 여기서 갑자기 전마가 나타난다고? 아까 너 스토리를 모르는데 알라면은 유튜브에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면 돼. 아, 그럼 얘가 얘구나. 아, 얘가 얘였구나 하는 거 알게 될 거야. Yeah, I found her. Where else? 응, 웨스커. Day of all days. We have a situation. You're needed. Evelyn. Don't you ever call me that again. 어? It's just a joke, Rose. 에블린? I can show you things even Chris doesn't know I can do. 응? Stand down. I can handle it. She's just a kid. We need to keep it together, Rose. You're a lot like him, you know? I know. Power, yeah? 빌리지 엔딩 그지? 그거랑 이어지는 거구나. 차 뒤에서 계속 이렇게 뭐야? 어? 차 옆에서 지나간 거 뭐야? 갑자기? 에단인가? 아빠인가 보다. 마이클?
뭐야, 뭔 떡밥이야? 아빠 그냥 계속 주변 맴돈다는 그런 뜻이겠지. 저게 에단이라는 떡밥이 많이 돌았다고? 그러니까 약간 남자 같아. 어 뭐야, 나 3시간 걸렸어? 뭐야, 응? 나 존나 빨리 잘 끝냈네. 수탁님이 3시간에 끝냈다며 여러분들. 아니, 말도 안 돼.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3시에 그걸 밥 먹었잖아. 밥 먹었는데 중간에 밥 먹었잖아. 아니 3시에 밥을 먹었잖아. 어. 그것만 해도 3시간 20분인데 그 전부터 했잖아. 아니야, 완료시간 3시간이라고 뜨잖아. 껐다 켜서 그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껐다 켜서 그런 거 아니야. 애초 이 세이브 파일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그거야. 중간에 튀겼어. 게임 그래. 멈춘 시간은 빠진 거고, 그리고 중간에 밥 먹으면서 내가 잠깐 켜놨었고, 결론적으로 3시간도 안 걸렸다는 거야. 중간에... 그만큼 빨리빨리 끝냈다는 거지. 많이 안 헤매고. 저기 좀 줘봐, 면봉. 튕겨서 그런 거라고? 뭔 소리야? 아니야. 어. 시작 시간을 보라고. 아니, 완료 시간 자체가 3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게임 어서 와. 나이젤 어서 와라. 처음에 이 게임 시작했을 때부터 해 갖고 이 게임 엔딩 보는 시간까지가 완료한 시간이야. 좀 아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에 별로 안 헤맸어 그렇게 크게. 해봤자 진짜 헤맨 시간 싹 다 합하면 10분도 안 될걸? 어. 재밌네. 그리고 따로 또 속해 있는 게임도 하나 있던데? 이건 뭐야? The Summer, The Mercenaries Additional Orders? 영화 한 편 본 것 같네, 재밌다. 이건 뭐야? 챌린지 같은 거야? 아우 씨발 안 해 그럼. 아 오줌 마려. 나 오줌 싸고 올게. 아 만 개만 딱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힘드네. 일단 오줌 싸고 올게 여러분들. 방정은 좀 해봐고. 주영아, 나 카테고리 보라로 좀 바꿔줘. 방제도. 마우스 어디 갔어? 예빈아 아저씨가 깎아줄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어 이거 뭐야?
나온 거야? 화장이 좀 지워졌어. 전원 버튼? 아, 나 누렸다가 혼날 것 같아. 안 할래. 이 누르는 거 뭐야? 그거잖아. 아유, 오줌 왜 이렇게 오랬어? 어차피 카테고리 바뀌었잖아. 그럼 됐어. 응. 뭐라고 했어? 난 이해 못했어. 근데 왜 안 와? 웃음 싼다면서? 똥 싸나 봐. 왜 이렇게 정리를 해도 여기는 지저분하는 거야? 지저분해져. 이게 뭐야? 이거? 헐, 춥다. 아니, 그리고 창문이 다 닫혔는데 어디가 열렸나 한번 싹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되게 뭔가 그거대. 뭔가 바람이 쓱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추워. 끝났어. 근데 키보드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겠어. 뭔가 누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우풍 어디서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한번 싹 집을 돌면서 어딘지 찾아야 될 것 같아. 뭐라 카노? 아, 오빠, 나 방제는 못 봤었죠? Y에 키보드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겠어. 키보드 안 될 거야. 근데 카테고리 바꿨어. 잘했다.